자, 안녕하세요. LED 프로젝트의 양입니다. 오늘은 이 부품으로 위상 제어를 하는 제어 회로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위상 제어는 전압을 변환시켜주기 때문에 모터의 속도나 전압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우선 필요로 하는 부품은 캐패시터와 두 번째로 드라이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항, 그리고 네 번째로는 다이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가변저항, 저항을 조절해줄 가변저항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부품을 납땜해줄 기판과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납땜을 하기 전에 회로드를 저렇게 펜으로 그려주는 게 납땜할 때 아주 편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 납이 필요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부품을 연결해줄 저 선이 필요로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저 납땜을 하기 전에 여기에 보이시는 이 터미널이 필요하답니다. 여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220V를 넣어줄 거고, 그리고 모터를 연결해줄 커넥터 하나, 이렇게 총 두 개가 필요해요. 근데 이건 예전에 사용했던 거라서 재고가 없어갖고 저희가 이걸 떼서 해야 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납땜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가변저항 갖다가 전압을 위상 제어를 하는 거고요. 여기는 출력, 이제 송풍기 쪽에 모터를 제어하는 출력점을 쓰일 거고요. 이게 트라이악, 이게 다이악이에요. 이 두 개가 위상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 저항에 1kΩ 저항에 전압이 분배를 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컴패시터고요. 여기에 입력이 들어오는데 입력에는 220V, 저희 안전을 위해서 누전 차단기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송풍기, 220V짜리 송풍기를 속도 조절을 해볼까 해요. 이 두 개 선을 여기에 콕 해서 연결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연결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해뒀습니다. 출력 부분을 찍어두면은 이렇게 2V가 흐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2V는 송풍기가 전혀 돌지 않습니다. 점점 정을 올려볼게요. 정 올리시는 거 보이시죠? 3V 하고
이렇게 4볼트 점점 올라갑니다. 10볼트, 23볼트. 예, 지금 63볼트에서 먹혔어요. 지금 천천히 돌고 있죠. 먹혔다가 지금 멈춘 거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 그래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살짝 올려주세요. 살짝 올려주면은 60, 70, 60, 50. 아,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올려볼게요. 저항을 더 올리면은 좋아요. 좋아요. 점점점 올려봅시다. 지금 많이 먹혔어요. 180볼트에서 먹혔네요. 180볼트에서 먹혔고 점점 올리겠습니다. 이제 너무 빠른데? 그러면은 먹힌 상태에서 속도를 내려볼게요. 자, 50볼트, 59볼트. 자, 100볼트죠? 100볼트 엄청 천천히 돌고 있죠? 여기서 전압을 높여볼게요. 자, 180볼트에서 속도가 빨라졌고요. 전압 좀 올리면은 소리 들리시죠? 200볼트에 더 빨라지고. 210볼트, 220볼트에 더 빨라지고, 130볼트. 이게 최대인데 되게 빠릅니다. 여기서 속도 줄여지는 걸 보여드릴게요. 점점 전압을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 171볼트까지 내렸어요. 자, 이거 선풍기 약해진 걸 보이시죠? 조금만 더 내려볼게요. 165볼트. 더 약해지셨죠?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158볼트. 더 약해졌어요. 140볼트까지 내렸어요. 자, 이제 바람 소리 거의 들리지도 않죠? 돌아가고 있긴 합니다. 더 내려볼게요. 135볼트. 지금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고 돌아가고는 있어요. 점점 멈추는 것 같죠? 120볼트까지 들어볼게요. 126볼트. 자, 이렇게 100볼트까지 내려보면서 속도 조절이 됩니다. 천천히 돌아가시는 것 보이시죠? 100볼트까지 내려봐도 돌아갑니다. 100볼트까지 지어야 되는 걸, 속도를 지어야 되는 걸 보셨어요? 이렇게 테스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